안녕하세요. 저 여행 블로거 김칠군입니다. 아마 지금 소개하셨듯이 제 블로그 와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못 와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저는 그냥 다음 티스토리에 궁지를 트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여행 블로거고 사실상 뭐 공식적으로는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은 아, 네, 백수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제 직업을 굳이 분류하자면은 뭐 이제 잡지에도 글 쓰고 블로그도 글을 쓰는 일종의 여행 작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들고 나온 주제는 사실 테드 자체가 테크놀로지 디자인, 아,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트래블이 과연 어디에 들어가야 되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분류하자면 엔터테인먼트 쪽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인 생각의 전환이라는 이 주제를 두고서 조금 여행에 관해서도 충분히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의 전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여행 떠나본 분들 많으시죠? 국내 여행 말고 해외여행은 대부분 한 번씩은 갔다 오셨죠? 네,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물론 있을 거예요. 이제 뭐 대부분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국내 여행이건 아니면 아직 안 가봤지만 해외여행을 조만간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패키지 여행을 가지 말고 자유여행을 가라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여행은 자유여행인데 보고 끝나는 여행이 아니라 경험하고 끝나는 여행. 그러니까 보는 여행이 아니라 경험하는 여행으로 자신의 여행 스타일을 바꾸자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 나왔어요. 사실 패키지 여행 가보신 분들 있으시죠? 패키지 여행 가보면은 막 한 10명, 20명씩 막 돌아다니면서 어디 찍혀 들어가 있다가 나오고 막 가이드들이 설명하는 거 듣고 내가 지금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버스 타고 이동하고 억지로 쇼핑 강요당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되는데 자유여행은 뭐든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자유가 있어요. 사실 20대 같은 경우는 학생이시잖아요. 학생이시니까 방학 때 충분히 여행 다닐 수 있는 분들 많아요. 방학 때 뭐 한 달, 두 달. 근데 학생들은 대부분 돈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30대로 되시면 대부분 직장인이 되시잖아요. 직장인이 되면 이제 돈이 좀 생겨요. 월급도 이제 주머니에 두둑하게 들어오고 뭐 한 달에 통장에 뭐 통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돈이 생기기 때문에 여행을 갈 수 있는데 실적으로 휴가를 낼 수 있는 건 3박 4일 좀 더 길어봐야 4박 5일 이 정도가 되고 나이가 좀 더 있으시면 40대, 50대 분들은 언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자유여행보다는 패키지 여행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작년에 통계를 보면 20대는 거의 50% 가까운 분들이 자유여행을 떠났는데 30대, 40대, 50대로 올라갈수록 패키지 여행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10년 전에 현실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자유여행의 비중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자유여행을 떠나랍니다. 제 블로그 김치군의 내여행은 ING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왜 패키지 여행을 떠나냐, 자유여행 얼마든지 준비해서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주위 사람들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 얘기를 하면 제가 아는 여행사분들도 많아요. 여행사에서 일하는 분들이 김치군님은 여행사의 적이다, 무슨 여행사는 패키지 팔아야 되는데 왜 자유여행 떠나라 그러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 여행사도 패키지가 현재의 트렌드가 아니라 여행 자체가 FIT로 옮겨가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 패키지의 틀 안에서 못 벗어나고 옮겨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인지하지만 못 옮겨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학생이잖아요. 수동적인 분들 아니잖아요. 여기 오셨다는 것 자체가 능동적인 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남들이 다 알려주는 패키지를 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자유여행을 떠나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역시도 대부분 저는 자유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자유여행을 다닌 이유가 제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싶어서 여행을 다닌 거예요. 오로라 패키지 있는데 패키지 한번 가려면 한국에 가려면 300만 원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서 캐나다 횡단열차를 50만 원짜리 탔어요. 근데 그 열차를 타면 처칠이라는 마을에 갈 수 있어요. 그 마을에 가면 오로라를 볼 수 있는데 기차를 왕복 90시간 정도 타야 돼요. 뭐 이런 직접 그런 좋아하는 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냥 사막이 보고 싶어서 저 여태까지 유럽은 한 번밖에 안 가봤거든요. 아, 두 번밖에 안 가봤거든요. 근데 사막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사하라 사막을 보고 싶어서 모로코로 그냥 간다거나 아니면은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자유여행으로도 많이 떠나잖아요. 가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교토, 오사카, 고베 쪽에서 먹는 데만 한 5, 60만 원 쓰고 온 적도 있어요. 제가 먹는 걸 워낙 좋아해서. 그리고 뭐 살사 같은 거를 추구,
제가 라틴 음악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춤도 추고 해서 콜롬비아 갔을 때는 거기서 밤마다 사람들이랑 춤추러 다니고 맥주 마시면서 얘기하고 놀고 이런 식의 여행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여행은 사실상 보고 끝나는 여행이 아니라 거기에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여행인데 그런 여행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내 경험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패키지 여행하고 자유여행, 여기서 패키지 여행만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유여행만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패키지 여행하고 자유여행을 둘 다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두 글 다 다녀오신 분들 혹시 있으세요? 네, 한 네다섯 분 정도 보이시는데 패키지 여행, 나중에 여행을 갔다 와서 패키지 여행이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아니면 자유여행이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자유여행이 많이 기억에 남죠.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는 가이드가 여기는 어디다, 그 다음에 버스로 또 이동해서 여기는 어디다 이런 얘기 하고서 끝나니까 돌아오면 아, 내가 어디 갔더라, 거긴 어떻게 가더라 이런 생각이 안 들지만 자유여행은 항공권, 호텔 내가 다 준비하고 교통도 원하는 데만 가고 어떻게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입장료는 얼마였고 여기는 뭐가 있었고 이런 걸 다 내가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입식 패키지 같은 주입식의 교육이 아니라 내가 찾아보고 하는 경험하는 여행을 했기 때문에 기억에 더 많이 남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왜 계속 듣기만 하면은 기억이 안 남지만 내가 공부했던 미리 예습하고 나서 들으면 더 잘 되잖아요. 여행도 똑같아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여행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가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근데 자유여행을 왜 안 가세요? 자유여행을 왜 두려워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언어를 문제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하세요. 사실 여행을 하는데 필요한 언어는 되게 기본적이에요. 저도 이제 해외를 많이 다니고 외국에서도 뭐 한 1년, 2년 이렇게 살면서 영어 공부를 많이 했지만 물론 제가 한 35개국 뭐 다니는 횟수로 하면은 50번 이상 해외를 나갔는데 영어를 할 수 있으면 여행이 재밌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영어를 못 하더라도 한 여기 계신 분들 최소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 수업 들으셨잖아요. 중고등학교의 영어 수준만 하시면은 여행 자체를 즐기시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여행을 떠나면 나는 여행자는 고객의 입장이고 여행업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고객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행을 영어로도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내 말을 알아듣고 물건을 팔아야 되고 뭘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 중에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가 얼마나 돼요? 미국, 캐나다,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에 뭐 벨리스 한 요 정도예요. 그 중에 우리가 자주 가는 나라를 꼽으면 더 줄어들겠죠? 사실상 그 나라를 제외하면 다 그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영어가 아니더라도 영어가 아닌 그 나라의 언어가 여행을 하는데 더 중요해요. 아무리 뭐 중국에 가서 영어 해봤자 특히 시골 들어가면 아무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제가 재작년에 프랑스 여행을 이렇게 프로방스 쪽으로 좀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저도 길 모르고 불어는 못하니까 사람들한테 길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디 가고 싶냐고, 가고 싶으니까. 근데 제가 프랑스 사람한테 가가지고 Excuse me? 하고서 영어로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반응이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거나 아니면 프랑스어로 설명을 해주고 그냥 가버려요. 그 프랑스가 워낙 자국어에 대한 그 자존심이 강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조금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냥 프랑스 사람, 물론 저는 불어를 못하지만 가서 Excuse me? Excuse me, madame? 이렇게 먼저 프랑스어로 말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영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 반응이 완전 달라졌어요. 분명히 저는 영어로 질문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되게 친절해지는 거예요. 안 되는 영어로 되는 분들도 있고 안 되는 영어 있고 저한테 영어로 설명을 해줘요. 그렇게 내가 어떤 언어로 그 사람들한테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호감이 달라져요. 한국에 와서 내가 종로 3가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외국인이 와요. 외국인이 나한테 와가지고 Excuse me, could you let me know how to get to 창덕궁? 이렇게 물어보면 이러다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이렇게 대답 못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하면서 이렇게 대충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그 외국인이 영어를 못하는 상태에서 저 창덕궁 어떻게 가나요? 라고 한국어로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이 좀 더 쉽게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영어가 안 되더라도 최대한 설명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도 내가 영어로 접근하는 것과 그 나라 말을 접근하는 것과 느끼는 게 달라요. 아침에 내 친구들 만났어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외국 애가 한국 사람한테 와가지고 헬로우, 헬로우, 굿모닝, 굿모닝 이런 사람하고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한국어를 못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느 사람한테 호감이 가세요? 한국어 하는 사람한테 호감이 아무래도 가겠죠. 누구나 그럴 거예요. 왜냐면은 이 모국어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한국어를 못한다 그래도 아 뭐 한국어도 못하는 게 한국어해 이런 식의 반응은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해외를 갈 때 최대한 기본적인 그런 말들, 그런 말들을 조금만 익혀두고 가면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를 가면 아침에 뭐 호텔에서 거기 일하는 직원을 만난다거나 프렌테스크를 간다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뭐 밥을 먹었다서 맛있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사람이 도와줬는데 고맙다거나 프랑스에서 땡큐 아니면 헬로 이런 할 필요 없어요. 프랑스에서 봉줄 아니면 메르시 이런 식으로 발음해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아랍 쪽이나 뭐 모로코 이런 아랍 쪽 계통을 갔으면은 아침에 인사할 때 샬람 알레이쿰 아니면은 고맙다고 할 때 슈크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도 되고 뭐 스페인어권이라면 가가지고 보는 사람들 올라 올라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뭐 이제 고마우면은 뭐 muchas gracias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면 그 사람들도 더 호의를 보여요. 그래서 그 현지의 말을 할 수 있는 게 물론 이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들어가서 숫자를 셀 수 있고 이건 얼마입니까? 뭐 이건 맛있네요. 이런 기본적인 표현을 외우는 데는 사실 하루 몇 시간 정도 하면 기본적인 표현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 현지인들한테 접근을 하면 서로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나중에는 바디랭귀지라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여행을 가서 나 뭐 무슨 박물관 보고 뭐 보고 뭐 보고 왔어 이런 사람하고 나 어디 가서 누구랑 무슨 얘기하고 이 사람이 뭐 해줘서 너무 좋았어 이렇게 본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 경험을 얘기하는 사람하고 그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여행지에서 내가 거길 간 거냐 아니면 사람들한테 어울릴까는 정말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영어보다는 그 나라의 언어를 익히고 같이 활용을 하는 게 여행에서는 사실 더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아마 대학생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대학생분들에 해당하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물론 직장인분들도 회사 때려치고 가시면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보통 방학 때 여행 가시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여행 가시잖아요. 유럽 여행 같은 데 가면. 근데 유럽 여행 가면 한 달에 비용이 한 300에서 350만 원 정도 들어요. 근데 학생들은 돈이 없잖아요. 아르바이트 진짜 죽어라 해도 막 시간당 요즘에 많이 주죠. 한 4천 원. 저는 한 2천 원 받고서 아르바이트 했었는데 300만 원 모으려면 진짜 뼈골 빠지게 일을 해도 돈을 모으기 힘들어서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떠나요. 근데 한 달이 아니라 방학 때 두 달 내내 나가고 있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유럽 여행을 할 때 그렇게 오래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서 한 100만 원만 더 있으면 유럽에서 두 달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보러 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좀 더 경험하는 여행을. 기본적으로 혹시 워크캠프 같은 거 아세요? 워크캠프라고 그 지역에 가서 한 2주 정도 일을 하고 도와주고 숙식을 해결받는 대신 비용을 일정 비용을 내요. 유럽 같은 경우는 40만 원 정도인데 동남아나 뭐 남아프리카나 뭐 남아메리카나 뭐 이런 지역에서는 뭐 각 지역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씩 달라요. 근데 뭐 유럽에도 아이슬란드도 있고 뭐 벨기에도 있고 독일도 있고 뭐 이탈리아도 있고 곳곳에 있어요. 미리 조금만 신청을 해두면 뭐 내가 프랑스에서 뭐 독일쯤 여행했다가 그 독일 같은 지역에서 한 2주 정도 있고 또 거기서 이동을 해서 또 한 일주일 정도 여행을 하다가 뭐 이탈리아에서 있으면 이탈리아에서 한 2주를 있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여행하다 들어오면 두 달을 여행할 수 있는데 사실 비용 차이는 한 8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물론 이제 거기로 들어가는 여행 그 교통비도 조금 들긴 하겠지만 사실상 한 달을 머물 수 있는 기간에 비해서는 그게 큰 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유럽을 얘기로 하고 있지만 이거는 뭐 남미가 됐건 동남아가 됐건 호주가 됐건 모두 다 같은 종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워크캠프가 아니라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있어요. 자원봉사를 왜 내가 돈 주고 해?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여기 가면 한국 사람들 거의 없어요. 워크캠프 하는 사람들 가보면 진짜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만약에 내가 벨기에에서 하면 프랑스 사람도 있고 이탈리아 사람도 있고 뭐 일본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그룹이 생기면 정말 다국적이에요. 그 다국적인 곳 안에서 내가 만약에 같이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하고 놀고 이렇게 2주를 지난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게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서 내가 이탈리아 친구랑 친해졌어요. 근데 내 다음 일정에 이탈리아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만약에 그 친구가 로마에 산다 그러면 그 로마 그 친구를 만나서 운이 좋으면 그 친구 집에서 잘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최소한 그 지역의 관광 안내 같은 거는 해달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행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이런 식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걸 끼워놓지 않으면 한 바퀴 그냥 열심히 보고만 돌아와요.
근데 중간중간 이렇게 워크캠프를 하더라도 아니면 자원봉사라면 그 지역의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과도 친해지고 거기에 온 사람들하고도 친해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왔을 때 그 사람들하고도 또 같이 여행을 할 수 있고 뭘 얻어먹을 수도 있고 같이 돌아다닐 수도 있고 나중에 더 친해지면 그 친구가 한국에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 내가 같은 사람이 로마에 갔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콜로세움 보고 박물관 보고 뭐 바티칸 시티 갔다가 돌아왔어요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가서 열심히 친구들이랑 나는 로마에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저녁 먹고 펍 가서 맥주도 마셨고 저녁에는 클럽 가서 같이 춤도 추고 이런 얘기를 했, 이런 거 했어 라고 하는 사람하고 어느 쪽이 더 재밌어 보이세요? 좀 이렇게 놀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좀 놀고 온 사람이 재밌어 보이지 않으세요? 꼭 이런 워크캠프가 아니더라도 숙소를 묵을 때 한국인 민박 같은 거 안 하고 유스 호스텔에 가든가 아니면 현지인 민박도 있어요. 베드 앤 블랙퍼스트나 유럽 중에 뭐 짐머나 뭐 이런 여러 종류의 민박이 있는데 현지인이 운영하는 민박에 가면 거기 사람들하고 현지인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경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쉬운 여행을 하려면 쉬운 여행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여행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여행을 하고 나서 느끼는 만족도는 이만큼하고 거의 두 배 이상 차이 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여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행의 느낌이 확실히 달라져요.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거는 직장인 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저도 한 2년 정도 회사를 다녔어요. 지금은 좀 회사 다닐 때도 해외 영업 쪽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일 자체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여행 쪽으로 넘어와서 여행 쪽 일을 하고 있지만 회사 다니실 때 사실 휴가 3박 4일 받는데 휴가 때 여행 준비를 했지만 사실 그 전날까지 맨날 일에 치이잖아요. 뭐 가이드북 사거나 인터넷에서 찾아보려고 해도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준비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가고는 싶은데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항공하고 호텔 같은 게 있는 에어텔 같은 걸 이용하셔도 돼요. 사실 에어텔도 사실 자유형의 범주역에 넣을 수 있는 게 항공하고 호텔 이외에는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가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보고 싶은 데 있으면 보고 패키지 여행에서 하는 마음에 안 드는 쇼핑 같은 거 할 필요 없고 보고 싶지 않은 거 볼 필요 없고 물론 가이드북 하나만 있으면은 웬만한 곳들은 다 갈 수 있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만 가도 되잖아요. 물론 가이드북이 오래되면은 딱 갔는데 식당 없어지고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숙소 갔는데 가격 두 배고 이런 경우도 많지만 최근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여행지들 그런 경우는 가이드북 종류도 너무 많고 잘 나와 있는 책들도 많아요. 그냥 가서 나 이거 했어 라는 게 아니라 여기 가서 이것도 먹어봤고 저것도 먹어봤어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왜 우리 서울이나 이런 맛집 같은 데 가보면은 왜 이렇게 되게 조그만 맛집들 많잖아요. 들어가서 앉으려 그러면 한 10명 앉을 수 있고 12명 앉을 수 있고 이렇게 작은 맛집들이 많은데 패키지로 가면은 그런 곳을 못 가요. 패키지로 갈 수 있는 그런 여행 식당들만 가지만 나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맛집을 찾아다닐 수도 있고 원하는 지역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여행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부여받느냐에 따라서 여행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사실 저는 여행 회사 다닐 때 휴가를 거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내고 8박 9일 휴가를 다녔어요. 한 2년 정도 다녔으니까 두 번 정도 그렇게 갔다 왔는데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회사 다니신 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미쳤어, 어떻게 휴가를 8박 9일이나 내.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 인사고과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닐까. 근데 사실 이런 식의 휴가를 내는 건 저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도 이름 들어보면 알만한 그런 대기업들 다니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처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낸다 그러면은 팀장님들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스케줄 봐서 좀 한 이틀만 갔다 오면 안 될까? 막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세요. 근데 그걸 만약에 내가 그 앞뒤로 얼마만큼 팔로우업을 잘 해주고 일을 잘 마치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을 갔다 와서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얼마든지 평가는 바뀔 수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그냥 이제 한 5년차 정도 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S 뭐 그룹에 다녀요. 하여튼 뭐 그런 데 다니는데 거기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 내는 거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잘 다니더라고요. 처음 한 해는 사람들이 뭐야 이게 여행만 다니고 일도 안 해 그랬는데 그게 몇 년 정도 한 일주일 휴가를 계획을 거의 한 6개월 전에 세워요. 그리고 팀장님한테 말해요. 이 기간에는 저 떠날 거예요. 물론 이제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얼마든지 스케줄은 조절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한테는 얘는 그 연차를 사용해서 길게 나가는 애다라는 인식이 심어져 있고
그 앞뒤로는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인식이 퍼지니까 인사 고과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렵다고 생각하지만 못하지만 하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물론 생산직이나 뭐 이렇게 휴가 이렇게 못 내는 업종도 있긴 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오피스에서 일하거나 개발하거나 이런 업종들은 프로젝트만 잘 이렇게 일정을 맞추면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다만 두려워서 못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 친구 같은 경우도 8박 9일 소금 사막 보고 싶다고 볼리비아까지 왕복 4일 걸리거든요. 4일 걸려가지고 소금 사막 보러 갔다 오고 한 2006년도인가 7년도에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라는 영화 보더니 나 가고 싶어 그러더니 그 한 세 달 후에 갑자기 에어즈락을 보고 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정말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 근데 이런 거는 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갔다 와도 아무리 힘들어도 남아요. 너무 좋고 그런 여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 자체에 만족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행을 패키지를 신청하거나 너무 내가 수동적으로 여행이 아니라 그냥 가서 그냥 쭉 따라다니면서 새로운 공부를 하고 온다는 느낌이 있고 내가 거기 가서 뭘 하고 뭘 즐기고 뭘 경험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것 자체가 여행이지 그냥 주입식으로 뭘 받아들이는 게 여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유명한 관광지 하나 못 보면 어때요? 나는 더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더 맛있는 재밌는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왔는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지금의 여행보다는 아직 젊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런 패키지 여행이 아니라 여행 자체를 조금만 바꿔서 좀 더 능동적으로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오늘의 사실 가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감사합니다.